마지막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팁스 코인 그리고 K 다이아몬드 코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팁스 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 재단 사업부에서 종육점을 지금 차렸죠. 자, 여기 보시면 팁스 코인, 자, 공동구매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연 회비 없이 한우 1등급 2플러스를, 자, 2플러스를 연회비 없이 공동구매 하실 분들 해서, 이 공동구매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한 번밖에 기회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 만들어서, 아이디나 뭐 닉네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뭐한 다섯 번은 사 먹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저희는 이 팁스 사이트 그리고 K 다이아몬드 코인 이 가치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 공동구매를 할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가 무한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6월 1일 전까지예요. 6월 1일지라면 공동구매 뭐 그때 가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자, 6월 1일까지입니다. 6월 1일까지. 자, 근첨미트예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 등심 들어가셔가지고 보셨죠? 이 동영상에 지금 이제 채뭐 2분, 3분밖에 안 지났어요. 2분,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 등심 최고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자, 10만 4천 원이에요. 10만 4천 원짜리 떴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원짜리. 자, 9만 7천 원. 자, 한번 영상으로 자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등심 이미지 참고용. 자, 마블링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으아, 97,000원짜리. 자, 한 근에 6만원이죠. 자, 아까 이제 한우 1등급 2플러스 48,000원짜리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지금 이거 지금 97,000원이니까 원가가 얼마냐? 10만원 잡고 그냥 600g이니까 6만원이에요. 6만원이 조금 안 되겠네요. 한 5만 9천 얼마 정도 되겠네요. 자, 기가 막히죠. 마블링. 자, 그러면, 10만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원짜리예요. 자, 마블링 한번 볼게요. 으아! 기가 막힙니다. 마블링. 그죠? 기가 막히죠? 와, 진짜 죽인다. 자, 이거를 도매 원가로 사먹는 거예요. 도매 원가. 자, 공동구매 하실 분들, 공동구매.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이거 고기 안 갖다 놔요. 안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이런 고기 사서 드시고 싶으시면 18kg잖아요. 지금 18kg. 그러면 30근입니다. 30근. 대충 잡아서 30근. 자, 꼭 1등급 뭐꼭 등심만 드실 필요 없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부채살이 있습니다. 자, 부채살. 자, 킬로그램당 자, 97,000원. 자, 높은 가격이니까 그다음에 낮은 가격으로 한번 따지면은 이 한우 1등급 2 플러스가 안 나와요. 자, 97,000원이니까, 97,000원, 이거 3.5kg, 5근, 30만원. 이 정도면 부담 없는 금액이거든요. 자, 이거 들어가서 한번, 부채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고기, 그러니까 이 소, 등심이 이겁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여러분들. 한우 1등급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미지 참조용이 아니에요. 아까 제 거랑 마블링이 틀리잖아요. 자, 이 정도 마블링을 갖고 있는 부채살, 97,000원입니다. 97,000원.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채끝 등심, 목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여기에서 좀 좋은 거, 여기 안창살. 안창살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안창살. 자, 좋은 등급으로 해서 한우 1등급 2 플러스. 자, 안창살이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도매 단가가 14만 원이니까 14만 원. 그러면 14,000원.
곱하기 6 하면 한근 원가가 84,000원이에요. 이거 15만원 이하로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심심하니까 한번 검색 또 한번 해드릴까?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하세요. 그래서 안창살을 도매 원가로, 정육점 도매 원가로 사서 드시고 싶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정도, 이거는 마블링이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냥 마구잡이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실물, 그러니까 실제 고기, 이 고기, 이 한우 1등급 2플러스 이력번호가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력번호 00000 이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한우 1등급 2플러스만 그래요. 나머지 한우 1등급 2플러스 이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그냥 똑같은 거 갖고 막 올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자, 올리는 거고, 한우 1등급 2플러스는 실제 도축한 고기, 이력번호가 있는 그 고기의 마블링이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등심에 있는 이 고기의 안창살이에요. 자, 안창살 14만 키로당 14만 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게 실물이에요. 이게 실물입니다. 아까 이제 등심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야, 이거 내가 우연찮게 뭐 네이버 아니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도매 원가로 이 팁스 사이트,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친구, 그 다음에 뭐 동창들, 뭐 주변에 아파트 안에서 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7만원씩 걷어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사 먹어보자. 자,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고기를 오셔가지고 찜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육점 도매 업자들한테만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찜을 하시라는 얘기는, 자,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기 이력번호가 있으니까 이 제품을 구입해 주세요. 그러면 이 팁스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공동구매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다 맞춰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맞춰놓고. 제가 이렇게까지 무료로 해주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공동구매 이래가지고 제품 올려놓고 사실 분,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들어오시면은 바로바로 판매가 되잖아요. 이건 전국에 있는 정점 도매업자들한테 바로바로 이 정점 도매업자들이 사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 팔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자,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한우 등심 104,000원 나오죠. 자, 104,000원. 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지금 물건이 쭉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등심을 사시든 뭐를 사시든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인맥들하고 뭐 친구들은 많잖아요. 개똥이 엄마, 속똥이 엄마. 자, 이런 사람들 해서 여러분들이 이 티스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닉네임한테, 같은 아이디한테는 제가 두 번 이상 안 팝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단껏 알아서 하십시오. 뭐 아이디를 다섯 개를 만들든지 100개까지 만들기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마 수십 개도 만들기 힘들 겁니다. 네이버에서 아이디 생성이 아마 최대 4개인가 아마 그거 이상 안 되죠. 그거 이상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닉네임에 들어오셔서 직접 사람 인원, 공동 인원을 다 매출을 해서 싸게 한번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방법은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맛있는 고기, 한우 1등급 2플러스를 고기 정점 도매 원가로 사 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동구매 언제든지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리고 있으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그리고 웬만하면 이 체험은요. 체험은 제가 웬만하면
택배로 안 보내드릴 거예요. 택배로 안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러 오세요. 그냥 놀러 오신다 생각을 하고 가까운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 인천이라는데 경기도 시흥이라는데 여기 주변에 오시면 놀러 다닐 만한 데 많거든요. 여러분들 놀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하다못해 지방에 맛있는 빵 하나 사 먹으려고도 놀러 갈 겸 해가지고 가시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사러 눈으로 와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사세요.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력번호 있는 거를 딱 찍어 놓으시면 딱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놀러 다닐 겸 찾아오시라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이거 내가 이 고기 썰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육을 속여가지고 써는 거 다 보여드리고 써는 거 다 보여드리고 포장할 때 싹 갈아치기 해가지고 수입육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못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문한 이 이력번호 딱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한우 이력제이기 때문에 절대 때려주고도 못 속여요. 그러니까 의심나는 분들은 직접 그냥 놀러 오실 겸 해서 그냥 여기 뭐 여기 가까운 데 가면은 회센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소래포구도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래포구도 들어오시고 거기에 가서 또 맛있는 회도 뭐 먹으실 겸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찾아오시라고요. 이렇게 찾아오세요. 나는 너무 멀어가지고 못 찾아오고 그냥 믿고 그냥 사시겠습니다. 그런 사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셔도 되겠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좀 찾아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또 이 동영상으로 영상물도 찍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거저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해. 자 그러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믿고 사겠다 그러면은 그냥 주문하셔도 되는데 자주는 제가 그런 기회 안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놀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구경도 할 겸 인천 앞바다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여 인천 앞바다 바로 앞에 회센터도 많이 있으니까 구경도 할 겸 겸사겸사 바람 쐬러 하다못해 빵 만원짜리 2만원짜리 맛있는 것도 사 먹는다고 여기서 부산도 서울에서 부산도 내려가고 여수도 내려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몇백만원짜리를 고기를 사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정육점도 소문난 정육점들은요 전국에서 자동차 타고 다 놀러 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와서 보고 구경하고 그리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층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지게 되면 아마 사람들 무진장 오게 될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하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본인이 박스째 주문한 거 제가 그대로 하나도 개봉 안 하고 눈으로 다 확인시켜드리고 썰어드릴 테니까 못 믿는 분들은 직접 찾아오십시오.